배우자의 배도로 마음이 갈갈이. 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도 썸네일을 보셨겠지만, 오늘 주제는 자극적이면서도 위험합니다. 저한테 위험하다고요. 뭐, 구독자가 늘고 영상의 숫자가 쌓여가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 때 부담감이 더해가는데요.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다른 만큼 살아가며 경험하는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만큼 우리네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그게 부담스러워요. 더구나 우리 모두가 자신의 경험이 더 특별하고 더 아프고 더 격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3자로서 한발 떨어져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일반화 오류에 빠졌다거나 모르면서 그런다거나 하는 댓글을 보면 다음 영상 만들기가 아주 힘들어지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도 잘 봤다는, 재밌었다는 댓글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요. 자, 오늘 그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불륜도 사랑인가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하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아직도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85%가 구독을 안 하셨습니다. 야, 이건 완전히 반칙인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륜이 간통죄란 이름으로 범죄로 취급되어 형사처벌 받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별과 5년 전이라고요. 간통죄가 폐기되기 전인 그 5년 전만 하더라도 사랑이네 아니네 다투기 전에 일단 콩밥부터 먹어야 했던 거죠. 지금도 종종 이 폐지된 법안을 되살려야 한다거나 더 나아가 이슬람식 채용을 해야 한다고 증오를 실어 댓글을 남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샤리아라는 법체계에 따라 혼외정사를 저지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아, 뭐 법질서가 이중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배우자의 외도로 마음이 갈갈이 찢기신 분들이라면 이 법의 도입에 찬성하실 거예요. 그쵸?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굳게 믿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이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있고 더 강한 이끌림이 있는 것으로 보자면 뭐 불륜도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빠져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이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륜은 결국 욕종에 이끌려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모든 불륜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정말 누가 봐도 눈물겹도록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누는 불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의 불행은 하늘도 무심하게 결혼 이후에 만났다는 것뿐입니다. 하늘도 감동시킬 하늘의 실수로 늦게 만난 소울메이트라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불륜은 불륜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두 사람 중한 명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흰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살기로 한 약속과 함께 법적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있으니까 아무나 손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또 너무 원칙론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모두 불륜이라고 분류하지만 불륜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좀더 들여다본다면 또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만약 부부 사이가 이미 멀어져서 두 사람 모두 또는 최소한 한쪽은 정말 강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사랑이야, 불륜이야, 이럴 때. 아, 뭐든지 불륜이야. 결혼 생활에서 했으면 불륜이야. 부부는 이미 정서적 이혼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이 전혀 행복하지도 않죠. 마음속엔 이혼을 강하게 원하지만
아직 입 밖으로 꺼낸 상태는 아닙니다. 외형만 부부지 이들의 결혼 생활은 실질적으로 파탄난 상태예요. 그러는 와중에 우연히, 아니 당사자가 믿는 것처럼 운명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다면 누가 과연 이 사람에게 불륜이라고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나! 불륜이야! 당신은? 불륜이야! 계약 상태에 있는 거잖아, 결혼한다고. 아, 둘이 이미 깨졌다고, 마음에. 깨져서 마음만 깨진 거지. 그러면 이혼을 해야지. 이혼을 안 한 상태잖아. 이혼을 말 꺼내질 않았대. 한 사람이 안 해주면 어떡해? 한 사람이 안 해주면 내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불륜이지. 그래. 혹시라도 그간의 결혼 생활에서 마음 고생을 한 것을 아는 지인들이 있다면, 그래, 아유, 그래, 잘했다. 응? 등을 투덕투덕 두둥겨주면서 이젠 네 행복을 찾았구나 응원해주진 않을까요? 무슨 응원을 해줘? 아니 제가 불륜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입장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아유 알죠. 뒤늦게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다른 한쪽은 분명 다른 입장에 있겠죠. 그들의 정서적 이혼 상태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배우자의 일탈로 자신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무뚝뚝하고 뭐 남처럼 대하더니 결국 딴 년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군가는 불륜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상황일 경우에 그래도 평생을 함께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인 만큼 하루빨리 배우자에게 자신의 이혼 의사와 함께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 중이라도 상대 배우자도 다른 사람을 만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라고 합니다. 우리 헤어질 거니까 당신 다른 사람 만나도 돼. 야, 아름답게 헤어지네요. 듣기는 그럴듯해요. 아주 쿨하게.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이성적이고 차분한 불륜과 이혼은 거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분은 그냥 공상과학 소설을 쓴 거예요. 앞서 불륜도 사랑일 수 있으나 그게 대체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불륜이 벌어지는 과정을 짚어보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보자고요. 아주 우연이라도 장차 상간녀 혹은 상간남이 될 사람을 만났다고 하자고요. 딱 스파크가 일어났어 오늘. 그리고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거죠. 이때부터 이 사람은 배우자에게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랑이라고 믿는 것은 그 뿌리가 거짓말인 겁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또 그 거짓말을 덮기에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 가죠. 더구나 이들의 사랑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배우자가 그렇겠고 더 큰 희생자인 자녀들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 사랑으로 인해 다치고 아픈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이 불륜은 뭐 둘이서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로 인한 희생자가 나온다는 게 다르다는 거죠. 거짓말을 뿌리로 배우자와 자녀의 상처를 자양분으로 성장하는 사랑이 바로 불륜입니다. 그래서 불륜은 지독히도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지만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라면 이거 형용 모순이고 이율배반 아닙니까? 이런 지독히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랑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궁금해져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사랑 노름을 했는데 이들의 만남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면 이거 세상 너무 불평한 거 아닌가 싶네요. 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권선징악이 있으니까 이들의 인생이 종국에는 완전히 망가지는 꼴을 보고 싶은 속내도 숨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들의 불행을 보고 싶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불륜으로 맺어진 인연들이 그 해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말이죠. 프랑스 건국 이래 역사상 가장 젊은 최연소 대통령인 엠마뉘엘 마크롱도 한 예입니다. 지금 대통령이죠. 마크롱이 15살 학생일 때 부인 트로뉴는 3명의 자녀를 둔 40세의 유부녀였습니다. 지금이야 한 명은 대통령이 되었고 25년이란 나이차를 극복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지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그냥 미친년이었던 거예요. 아들 같은 어린애를 홀려가지고 그거를 응? 걔하고 응?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사랑을 하고 응? 그 아이의 부모들이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시켰더니 그 마을에서 선생을 그만두고 자기도 따라가서 거기서 새로 선생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이어간 거예요. 멋있는 프랑스잖아, 프랑스. 멋있는 거야,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나도 가고 싶다, 프랑스. 프랑스. 그리고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러면 내가 이번에 뉴질랜드 얘기를 해줄게요, 뭐. 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랑 10년 넘게 한 사무실에서 단둘이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도 잘된 케이스예요. 여자거든요. 이 사람은 남자를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남자는 회장이었고 여자는 간사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진 거예요. 남자는 성격이 좀 무뚝뚝하고 아주 퉁퉁하고 등치가 있는 그런 성격이고요. 제 동료는 장난질 잘 치고 농담 잘하고 언제나 밝게 당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남자의 그 본처는 본 적이 없지만 당신 본처 본 적 있나? 본처 이거 왔고 그런 했었지. 그래? 본처가 더 예쁘지. 그래? 부은이는 더 좀 남성틱하고 이 원래 와이프는 여성 같은 예쁘네. 아참. 우연히도 제 아내가 그 남자의 회사에서 남자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혼 소송을 했고 이 와중에 당연히 본처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제 동료가 그 남자 집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뭐 외국이라 해서 꼭 변호사끼리 만나고 뭐 영화에서처럼 그러진 않더라고요. 직접 편지도 보내서 응? 너는 거기에 살 자격이 없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 뭐 이런 편지도 보냈었어요. 예? 언제나 당당한 그녀는 그런 편지에 눈 하나 깜짝할 사람 아니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지냈습니다. 사무실에서도요. 결혼 10주년 즈음 되는 2018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이 둘은 내내 행복했죠.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됐고 항암 치료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휴 그래 본처 버리고 바람나서 딴년하고 살더니 겨우 10년 살고 급사했네. 역시 인과응보는 살아있어. 신은 살아있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남겨진 제 동료를 한번 보자고요. 이들이 뭐 진정 사랑한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둘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아주 깨가 쏟아지게 살았으니까요. 남편을 잃고 난 후 남편 얘기만 나오면 한동안 제 동료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유산이 있어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잘 나가던 엔지니어링 회사를 물려받았고 커다란 집과 유명 관광지에 있는 별장도 자기 것이 되었죠. 20년을 함께 산 본처는 남편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끝에 10년을 함께 산 제 동료는 인생이 달라졌다니까요. 하,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시작이 좋아야 필요 없어. 그냥 끝을 딱 잡아야지. 남편을 떠나보낸 그녀는 그 허전함을 메꾸려는 듯 요즘은 인터넷 쇼핑으로 옷과 신발을 자주 구매합니다. 그게 다 회사로 배달되니까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그녀의 아들은 엄마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요. 진짜? 결혼한 아들과 딸의 가족은 매년 휴양지 별장에 모여 그 휴가를 보냅니다. 아마도 남편 쪽 자식들은 그 휴양지 그 별장을 쓰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아빠도 없는데 거기 와서 그 여자랑 놀 일 있겠어요. 엄마한테 가지. 이렇게 말년이 피는 인생도 있어요. 아유 정말 이거 보고 있노라면
저조차도 아주 부러워요. 불륜으로 맺어진 사랑이 모두 실패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륜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나고 맙니다. 그것도 아주 더티하게 서로 원수가 돼서 물어뜯으면서 헤어지죠. 왜냐하면 불륜은 그 사랑의 뿌리가 거짓말이고 배우자와 자녀의 희생을 자양분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지독히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그리고 무책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한 것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 헤어질 때 이들에게도 거짓과 상처를 주며 헤어지기 때문입니다. 상간녀 상간남과 헤어질 때 아주 더티하게 헤어지는 걸 생각한다면 그 무책임한 행동이 뭐 딴 데 어디 가는 거 아니죠. 그놈이 그놈이니까. 지금 여러분의 불륜이 사랑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그만큼 모두에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